423쪽 1번 진핵세포에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잃지 않은 것. 1번 골지체, 소포체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가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골지체에서는 추가로 포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또한 일시적인 단백질의 저장, 분류, 그리고 수송 및 분비. 그래서 1번 맞고 골지체와 소포체의 차이점은 소포체는 시스테나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골지체는 시스테나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소포체 쪽의 골지 그 시스테나를 시스 시스테나라고 하고 세포막 쪽에 있는 시스테나를 트랜스 시스테나. 그래서 시스에서 트랜스 쪽으로 단백질이 이동하면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죠. 2번 조면 소포체 스테로 합성과 독성 물질의 중화. 조면 소포체가 아니라 활면 소포체. 독성물질의 중화는 아까 언급을 안 했었는데 수산기를 붙여서 수산기는 극성, 무극성, 극성 그래서 물에 잘 녹게 해서 오줌을 통해서 잘 빠져나오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약물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것은 간세포의 활면세포체가 증가하기 때문. 2번이 답이고 3번 리소좀 외부에서 운반된 물질의 분해 소위 세포 내 소화라고 표현하고 세포 소기관의 분해, 자가 분해라고 표현을 하죠. 리소좀에는 여러 가지 가수분해소가 있는데 그 가수분해 효소의 최적 pH가 낮죠. 그러니까 리소좀에는 수소이온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포질에 비해서 리소좀 내부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높다. 그러면 리소좀막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양성자 펌프가 있어야 된다. 여기도 양성자 펌프가 있네요. 4번 퍼옥시솜 과산화수를 만들기 때문에 퍼옥시솜이라고 하는데 또한 그 과산화수가 해롭기 때문에 과산화수의 분해도 일어난다. 그 분해 효소 카탈라제 그러면 김지방산 사슬로 이루어진 지질의 분해 그리고 이 퍼옥시솜은 식물세포에도 있고 동물세포에 있는데 식물세포에 잎에 있을 때는 잎세포에 있을 때는 퍼옥시솜이라고 얘기하고 종자에 있을 때는 글리옥시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질을 분해해서 종자의 발아에 쓰죠. 2번 생태계 물질순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식물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식물의 질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기체상태 그러니까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상태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물론 이렇게 암모니아 만든 다음에 이 녀석이 물과 반응해서 암모늄 이온 분성하고 이 암모늄 이온을 식물세포가 흡수하고 또 암모늄 이온이 아질산 이온 거쳐서 질산 이온으로 바뀌어서 또 흡수할 수가 있다.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의 형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2번 탄소는 대기 중에 중탄산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미쳤지? CO2 형태로 존재하고 수중에 있을 때 이와 같이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존재하겠죠. 3번 이는 기체의 성상으로 기체 상태로 주로 대기 중에 존재한다. 아니죠. 암석 형태로 주로 존재하고 물론 생명체도 있고 토양에도 있고 등등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4번 생물적 비생물적 인자를 포함하는 생물 지구 화학적 순환에 의해서 물질 순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답은 4번. 3번 문제 먹이가 되는 씨앗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갈라파고스 핀칫의 집단에서 부리의 크기도 커졌다. 진화의 다시 자연 선택의 세 가지 경향이 있는데 1번, 2번, 3번이죠. 그 중에서 여기서 부리의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성 선택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향은 안정화 선택이고 그리고 종분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분단성 선택. 1번이었습니다. 4번 식물세포의 세포 소기관에서 볼 수 있는 그라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그라나에서 명반응이 일어나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라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틸라코이드인데 그 틸라코이드 막은 서로 간에 구멍이 뚫려서 틸라코이드 간에 연결되어 있고 그 틸라코이드 막에서 명반응이 일어난다. 1번 맞고 2번 대기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장소는 스트로마 3번 루비스크롤을 사용하여 당을 합성하고 저장하죠. 맞아?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 문장이 미쳤죠. 루비스크롤하며 그게 알리오비피야? 못 봤지? 출제자가 실수를 했어.
알류밑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붙여준 효소가 루비스코죠. 탄소 고정 효소가 루비스코야. 그러니까 뭐 알류BP를 사용하여 당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장소, 그러면 스트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스트로마에서 일시적으로 당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그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었다가 녹말이 밤 동안에 다시 설탕으로 바뀌고 설탕 상태로 주로 이동을 하죠. 체관을 통해서. 4번. NADH가 NADP 플러스로 ATP가 ADP로 바뀌는 것은 켈빈 회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라나에서 형성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것이 스트로마죠. 이래죠? 그 문장을 맞게 고치면 그라나에서 형성된 NADPH가 NADP 플러스로 산화, 그리고 ATP가 ADP로 바뀌는 장소는 스트로마죠. 스트로마에서 켈빈 회로가 일어나니까 4번도 틀렸고, 1번. 5번 문제. 그러면 동일한 단백질 항원을 같은 양으로 두 번 주에 주입했을 때 항원 주입 시점부터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은? 1번. 1차 항원 주입 후 첫 2주 동안, 그러니까 14일까지 B세포는 T세포의 도움 없이 항원 특이적 항체를 생산한다. 실은 그래프가 약간 잘못되어 있죠.